부처님께서는 이곳으로 오셔서 아주 그늘이 좋은 그런 보리수호 나무를 등으로 하고 동쪽을 향해 앉으셨다 그럽니다. 내가 깨닫기 전에는 죽어도 이제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다, 이렇게 대결정심이라고 그래요. 대결정심을 하고 그 자리에 앉으셔서 깊은 선정에 드셨다. 그러니까 49일간 용맹정진을 하셨다. 그래서 마침내 새벽 별빛을 보고 깨쳤다. 그 깨달음은 마치 눈을 감은 자가 어때요? 눈을 번쩍 뜨고 세상을 보는 것과 같아. 너는 깜깜한데 불을 확 켜서 세상을 보는 것과 같다. 부처님께서 성도하심은, 깨달음을 얻으심은 인간이 갖는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길을, 우리에게 희망을 열어놓으셨다. 이것을 어떤 분은 우주가 한번 생기는 것보다도 더 귀한 일이다, 이렇게 말해요. 그래서 우리가 뭐 안 죽고 영원히 산다든지 병이 안 든다든지 이게 우리에게 희망이 아닙니다. 이런 한계를, 여러 가지 육체적인 정신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한계를 넘을 수 있는,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을 부탁해서 열어주셨다. 나이에, 남녀에, 직업에, 신체 장애에, 뭐 재물에, 지위에 관계없이 누구나 다 그런 가능성이 열려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자각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희망적이겠느냐. 우리가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, 그것이 이제 중요하죠. 그런 삶을 우리가 갖는다면 우리의 삶이 좀 더 복되지 않겠느냐, 이렇게 생각합니다. 우리가 부처님의 법을 만나서 그거 하나를 얻어야 돼요. 그거 하나를 얻으면 내가 남자든 여자든 뭐 잘 살든 뭐 저 경제적으로 뭐 부유하든 안 하든 지위가 높든 낮든 학벌이 많든 적든 그런 것들로부터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, 그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. 더 나아가서는 자기 성격, 성격이란 게 다 까르마 아니에요. 이게 다 습관들여진 건데 비록 그 습관을 내가 못 벗어나더라도 거기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는 있다, 이렇게만 돼도 얼마나 좋겠어요. 자기가 가진 것들을 조금이라도 세상에 좀 유용하게, 털 것만큼이라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, 그러다가 우리가 생이 마쳐진다면 저는 복되지 않겠나,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것이 부처님이 우리에게 준 가피 아니겠느냐. 그보다 더 큰 선물을 우리가 이 세상 어디에서 얻을 수 있겠느냐. 뭐 그런 거를 우리가 이 보다가야 대탑에서 부다가 붙다가 된다는 것, 그걸 단순히 능력적인 측면에서 찾고 보지 말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, 그런 측면에서 한번 다시 새기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